조상님들이 그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조상님들이 닦아놓은 그 길이 있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육지에 나가 있어도 항상 벌초 때는 이래 내려와서 조상님들을 뵙고 우리 가족의 건강 그리고 모두가 가족 모두가 저 잘 되길 기원하면서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개운하죠. 땀도 흘리고 그리고 다시금 그 조상님들을 되새겨보는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주 즐거운 축제죠, 이건 뭐. 네. 제 유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톡톡한 문화고 자랑할 수 있는 문화입니다. 조상을 섬기는 마음, 이건 뭐 우리가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벌초는 1년에 한 번은 꼭 다른 일 제쳐놓고도 다 모이고 있습니다. 조상님, 이렇게 해서 또 형제들이 한 번에 모이는 마음,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산간과 북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제주시 유수함에는 오늘 하루 6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성판악 40, 제주시 18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60mm가 더 내린 뒤 차차 그치겠고 곳에 따라 새벽 시간에는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인천에 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이 사실상 좌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주는 어제 인천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다가 후반 93분 추가골을 허용하면서 1대2로 패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제주는 리그 9위에 머물렀는데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기더라도 6위인 인천이 1승만 거두면 파이널 A 진출이 무산됩니다. 제주도가 그린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전담팀은 농축산식품과 바이오 분야 전문가와 행정실무진 13명으로 꾸려졌으며 바이오 분야의 생산과 유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첫 회의에서는 잉여 농산물 가공 시스템 구축과 감귤박 가축 사료화 확대 방안 등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관광버스와 화물차가 부딪혀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제주시 오등동 별빛누리공원 인근 도로에서 관광버스와 1톤 화물차량이 부딪혀 버스에 타고 있던 13명과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귤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불을 끄던 남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감귤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소화기로 불을 끄던 40대 남성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식당과 제주시 용담동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도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시설에 소화기가 무상으로 보급됩니다. 서귀포소방서는 지난 3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 1가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주거시설에 소화기 100개를 무상 보급합니다. 제주 지역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4.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제주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곳은 서귀포시 중앙 로터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사고가 난 곳은 서귀포시 중앙 로터리로 63건에 달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신호 위반이 30%로 가장 많았고 안전운전 불이행과 안전거리 미확보 순이었습니다. 중앙 로터리 다음으로는 제주시 연북로 입구 3거리와 신제주 로터리로 집계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소규모 항포구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뤄집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22일부터 소규모 어항시설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인명구조함 구명장비 비치와 폐기물 무단 적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